Father, the Lord, the beginning of my life, the beginning of my breath, the beginning of my wisdom, the beginning of my knowledge. Let us worship the Lord who created us beyond language barriers with our Holy Spirit and soul. I pray that you will pour out wisdom and grace for us to praise you with our lips full of Holy Spirit and soul. In the name of Jesus, Amen.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 호흡의 근원 되시고, 우리 지혜의 근원 되시고, 우리 지식의 근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손수 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는데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영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입술이 되도록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어 가사, 한글 가사, 알고 부르기. By the power of your love. 당신 사랑의 힘으로. 한국어 가사로는 죽게 가오니. 가사의 특성상 노래의 음률에 맞추기 위해서 영어와 한국어가 글자 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음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시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ord, I've come to you. 주님, 제가 당신에게 가고 있습니다. 주께 가오니. Let my heart be changed, renewed. Let, 뭐뭐 하도록 시켜주세요. My heart, 제 마음이 change, 변화하다, changed, 변화된 상태로 renew, 새롭게 하다, renewed, 새롭게 된 상태로 제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고 renewed,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새롭게 하시고. Flowing from the grace. Flow. 흐르는 거죠. From the grace. 은혜로부터 은혜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세요.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That I have found in you. 내가 have found. 발견하는 거죠. In you. 주 안에서, 당신 안에서 발견한 것. And Lord, I have come to know. 주님, 제가 알고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The weaknesses I see in me. The weaknesses. 연약함, 연약함들. I see. 내가 보는. In me. 내 안에서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발견한 연약함들. 이 부분은 음에 맞춰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이렇게 시적 표현으로 음에 맞춘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Will be stripped away. Strip, 벗어지는 거죠. 벗는 거죠. 그런데 be stripped 하니까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will be stripped away. Away, 완전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벗어지리라.
By the power of your love. 당신 사랑의 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Hold me close. Hold. 붙들어주세요. Mean 나를. Close. 가까이에. 가까이에 저를 붙들어주세요. Let your love surround me. Let your love. 당신의 사랑이 surround. 그 주변을 둘러싸는 거예요. Me. 내 주변을 당신의 사랑으로 둘러싸주세요.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Bring me near. Bring. 가져오는 거죠. Near. Bring me. 저를 near. 가까이에 가져와 주세요. Draw me to your side. Draw. 끌어주는 거예요. 나를 당겨주세요. 저를 끌어주세요. To your side. 당신의 곁으로. 당신 쪽으로 저를 이끌어주세요. 주 곁에 날 이끄소서. And as I wait, I will rise up like the eagle. As I wait, 제가 기다릴 때, 제가 기다리는 것처럼 I will rise up, rise up, 일어서는 거예요. Up, 위쪽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Like the eagle. Eagle, 독수리, 가장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상징물로 독수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독수리처럼 저를 이끌어 위로 솟아오르게. 제 힘이 독수리의 힘과 같이 새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And I will soar with you. 저는 soar,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With you, 당신과 함께. I will soar. 제 힘이 주저앉아 있었던 그런 힘 없던 것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갈 정도로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Your spirit leads me on. 당신의 spirit 대문자로 쓰여 있을 때는 Holy Spirit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당신의 성령이 lead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Me on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In the power of your love or by the power of your love. 당신 사랑 안에서 또는 당신의 사랑의 힘으로 당신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힘이 생기길 바라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인데요. He gives power to the faint. And to them that have no might, he increases strength. He gives power. Amen. 힘을 주신다. To the faint. Faint는 아주 쓰러질 정도로 힘이 약해진 이런 것을 말하는데, the faint 하면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아주 연약한 사람들에게. And to them that have no might. Might는 또 힘이란 뜻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gives power,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He increases, increase 하면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Strength, strong, 힘 센 거죠. Strength, 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힐을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increase, 증가시켜주시는 거예요.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Strength, 힘을, 새 힘을 북돋아 주시기로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찬양 속에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부를 때 주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피아노 영상과 함께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듣고 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you.